너무 답답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오프리 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잘못은 누구냐? 보호자죠. 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생활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바빠서 바로 이 내용을 다루진 못했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가 한번 나왔죠. 인천 미추홀구에서 줄이 풀린 개가 산책하는 보호자와 반려견을 물어서 반려견은 너무 안타깝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보호자까지도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오프리시였다. 반려인도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오프리시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오프리 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만든 그런 강아지 운동장 아니면 사설 운동장 빼고서는 오프리 씨가 허용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특히 뭐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절대 안 돼요. 오프리 씨 하는 강아지들은 사실 반려인도 싫어하고요, 비반려인도 싫어하는 거죠.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해요. 강아지들 오프리 씨하고 뛰어노는 거 제일 좋아하는 놀이다. 하지만 그 놀이를 허용된 공간에서 해야죠.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오프리 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타인, 타견, 그리고 내 강아지의 안전에까지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쟁점이 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경찰이시면서 교수님이신 분이 화내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거기 조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분리.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아메리칸 분리라는 종이 이게 정식 종이냐? 나는 이 피해 보호자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얘가 맹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메리칸 분리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비반려인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강아지들이 크기가 크다고 입마개가 필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입마개해야 하는 견종은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첫 번째 도사견, 두 번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세 번째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네 번째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다섯 번째 로트와일러예요. 그 외 해당 견들의 믹스견, 맹견이자 입마개 의무견종에 들어갑니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착하고 얌전해도 우선 입마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맹견 5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5종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든 법 만드신 분들도. 아메리칸 분리는 근본적으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핏불테리어의 교잡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의 믹스견으로서 맹견 5종이 아닌 맹견 5종과 그 잡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은 이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입마개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처벌 또한 맹견일 때와 맹견이 아닐 때의 처벌 수위가 많이 다릅니다. 맹견일 때가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요. 독립적인 종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맹견 5종의 교잡종, 믹스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처벌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호자가. 맹견의 다른 말은 관리 부실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오프리시만 아니었다면, 집에서 문 열려있는 상태로 나왔대요. 이게 결국 뭐예요? 관리 부실견이에요. 아무리 공격적인 개도 보호자가 관리만 잘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잘못은 누구냐? 보호자죠. 아메리칸 분리 키우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메리칸 분리, 저는 맹견에 들어간다고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선 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우리 개는 그래도 법적으로 맹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분명히 유전자 검사하면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핏불테리어 나옵니다. 아메리칸 분리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아이 정말 착하고 내가 사회화 잘하고 교육해놨어도 지금 있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맹견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다 알잖아요. 우리 개가 공격성 있는지 없는지, 특히 사람, 다른 강아지, 실제로 그냥 겁만 주는지. 개물림 사고 조금이라도 있었던 애들 입마개 채우고 다니세요.
그러면 줄 풀려서 오는 이런 개들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개들에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사실 소형견이라면 빨리 안아서 들어야 돼요. 근데 들 때 가슴팍까지 들면 안 돼요. 아예 멀리 얘가 관심도 못 가질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후추 스프레이나 시트러스 향나는 레몬 스프레이 같은 거를 내가 정 걱정되면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후추 스프레이나 레몬 스프레이가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혹시라도 줄 풀려서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나라에서도 오프리시 하는 보호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유명무실해요. 단속을 안 한다거나 적용 이런 쪽에도 아직까지는 되게 미숙한 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만들어진 법들에 대해서 강하게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개물림 사고를 보면 견종 상관없이 일어나요. 사람만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 보호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특히 밖에 나올 때는 도구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이 도구가 항상 낡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 선택을 할 때는 저희 놀러 어플 전문가 교육 안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안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도구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슈가 생기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